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예수 믿는 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면서 겪는 그런 어떤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과거에도 기도는 많이 했답니다. 근데 과거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월급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분 안에 그 기도가 바뀌는 그런 순간이 있었답니다. 그 기도가 바뀌면서 이분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기도를 하면서 조금 기도에 몰입이 될 것 같으면은 그 주위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라든가, 이렇게 좀 무섭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그러한 소리들을 이분이 이렇게 듣게 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무섭고 또 혼자 기도할 때 괜히 덜컥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중단하고 집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이 기도를 하시면서 조금 그런 어떤 두려움의 가정들을 잘 극복하고 기도를 하시다 보면은 기도하는 그 장소를 보여주신대요. 그 기도하는 장소가 어떻게 보여지냐면은요, 그 기도하는 장소가 뿌옇게 보인다던가, 아니면 그 땅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런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을 이분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귀신이 저에게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걸 보여주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해드렸던 그 대답을 제가 이 시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저 같은 경우도 20년 전에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그 영적 체험을 하고 기도하면서 저도 그분과 똑같은 그런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막 무서운 생각도 들고요. 또 기도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어떤 염려의 생각들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네, 맞습니다. 사단이죠. 사단은 기도자들의 기도 소리를 가장 싫어한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하나하나 늘어난다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단이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어떤 아이들의 소리라던가 어떤 그 음침한 그런 어떤 느낌이라든가 뭔가 막 그 기도할 때 다가오는 그런 어떤 어두운 느낌을 통해서 이분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이 기도하면서 조금 기도를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뿌옇고 기도하는 자리에 그 연기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기도하는 장소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자리에서는요. 기도할 때 뭔가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한 자리에서 기도할 때 뭔지 모르게 기도는 하지만 내 마음이 확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열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뭐 많은 사람들이 겪는 현상은 아니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되게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맞아, 나도 그런 경험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장소가 영적인 기도가 많이 쌓인 그런 장소, 영적 싸움이 많이 된 그런 장소에서는 뭔지 모르지만은 기도를 하면은 그냥 응답도 저절로 되고요. 그냥 조금만 기도를 해도 그 응답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막 손이 올라가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기도로 승리한 장소에는요, 손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찬양이 저절로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아쉽게도 그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가 영적으로 막힐 때가 있어요. 기도자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그리고 때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그럴 때 그 장소에 대한 그런 영적 싸움이 되지 않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집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어릴 때 갔던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때 처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방언이 나오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언이 나오기 일보 직전에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체험이 뭐냐면요, 하늘에서 막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날아다니는 그러한 체험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체험을 한 이후부터 새벽 기도가 너무 갖고 싶어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금방 들어가시더라고요. 한 5분 정도 기도하시고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시는 분들도 다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저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는 막 사모되고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르게 옆에서 저한테 교회 문 닫아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10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제가 일어났던 그 어떤 제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 장소에는 사단이 기도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자들이 앉아서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깨어서 분별하지 않는 이상은 그 자리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장소에서는요, 대부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질병이 일어난다던가, 어떤 목사님들이 많이 눌린다던가, 사모님들이 아프다던가, 뭐 막 그런 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장소도요, 기도가 된 장소에서는요, 응답도 많이 되고, 또 그 장소에서 많은 어떤 치유나 회복의 그런 어떤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에게 했던 그 말 중에 뿌옇게 보입니다, 연기가 모락모락 납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감동으로 그 장소를 깨닫게 해주셨냐면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자리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 장소나 건물에서 어떤 우상의 제사라든가, 어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매 달마다 고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고요. 또 뭐 이렇게 소금 같은 거 막 뿌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많은 어떤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상 숭배가 많이 돼 있는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자들을 통해서 분별해서 그 장소를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바꾸기 위해서 그 장소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기도 좀 하려고 하면은요, 제가 너무 두려워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뭐 뱀이 보여요, 뭐 무서운 것들이 보여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무섭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면서 깊게 기도하시고, 또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찬양을 불러보세요. 찬양을 부르다 보면요, 두려움도 없어지고요, 저절로 어느 순간에 기도가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찬양도 되고, 또 찬양하면서 기도도 되고, 막 손도 1시간, 2시간 떨어지지 않고 이 손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손이 올라가는 그 기도는요, 반드시 승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응답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두려움의 문제들로 기도의 공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시지 마시고 꼭 끝까지 기도하셔라.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무서운데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다 보면은요, 찬양을 통해서 새롭게 기도가 또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뭐 어떤 연기라든가, 또 어떤 그 장소가 뭐 어떤 분들은 막 뱀이 많은 걸로도 보여주신대요. 뭐 여러 가지 어떤 현상으로 영적으로 그런 장소를 분별하게끔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장소를 하나님의 장소로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새롭게 은혜 받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뭐 보여질 때는요, 아주 기뻐해야 되는 실은 그런 상황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짜장면 배달부가 짜장면 집에 취직을 하면은 뭘 줍니까? 배달하기 위해서 배달통과 오토바이를 주죠. 만약에 혼자서 그거를 들고 아파트까지 막 짜장면 배달을 다닌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배달원으로 취직됐을 때 오토바이와 배달통을 줍니다. 아주 효율적인 방법을 가지고 많은 배달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공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사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복음의 전달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어떤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복음의 힘 또 복음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그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런 증상이 보인다면은 그 증상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황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실 때는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또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사도 주시고요, 그와 더불어 방언도 일어납니다. 근데 분별의 은사와 방언이 일어나는 분들은요, 대부분 예언의 은사가 겸하여서 그 은사가 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제가 얼마 전에 저에게 물어봤던 그분의 이야기를요 꼭 영상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물론 부족한 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도 궁금했던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